야쿠자는 칼을 들더니 도시락을 준비하죠. 그리고 사진까지. 급하게 회사를 가려는 부인 미쿠. 미쿠는 이대로 가버리고 다스는 도시락을 발견하죠. 하지만 다스는 준나 유명한 야쿠자죠. 무려 하룻밤에 혼자 조직 10개를 개박살냈습니다. 그 후 자취를 감췄는데 는 할인 쿠폰. 사람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한 세일즈맨. 겁 없이 다스의 집에 갔고 하지만 쫄지 않죠. 한번 사용해보는데 생각보다 좋은 퀄리티. 바로 함박 스테이크 완성. 거의 요리왕 비룡급 리액션을 하고 군 이웨파에게 치이는 마사. 그리고 아주 우연히 다스를 만나죠. 그러던 말던 재활용부터 하고 옮긴 자리는 바로 요리교실. 그리고 전업주부로 제2의 삶을 살고 있죠. 바로 주업해버립니다. 타겟을 정하고 작전을 짜는 다스. 그리고 다스를 노리는 야쿠자들. 공격당한 줄 알고 다스를 쫓고 다스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가 내린 오더는 할인 행사 집기. 원하는 물건을 얻지 못했고 준나 욕하죠. 순식간에 제압한 뒤 장갑을 껴주고 어릴 적 어머니를 떠올린 군인이파. 마음도 녹아버렸습니다. 오늘 다스는 선물을 사러 왔죠. 아직 평범한 세계에 적응하지 못한 다스는 저녁 늦게 퇴근한 미쿠. 고맙게 받는 미쿠. 하지만 다스는 다스와 미쿠가 키우는 긴 홀로 산책을 가는데 심각하게 묶여있는 강아지. 힐링을 하고 집으로 갑니다. 다스가 말하는 대상은 바로 로봇 청소기.
하지만 작은 사고가 나고 부녀 회장은 닷새에게 가는데 옆집 아이 류타를 맡기는 학부모. 당연히 무서워하는데 쫄아서 그냥 가려고 하죠. 바로 친해지고 게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전통 야쿠자 게임. 한카 초카 코이 코이 핀조로 오모테타 노토 지가우. 어쩔 수 없이 미쿠의 피규어를 주는데 바로 박살내버리죠. 케가 시테니까 류타군 되돌릴 수 없는 상태. 도시오. 능숙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스는 실패와 다레니데모 아루 다이지나노와 소노 고토 드럼통에 시켜버립니다. 어레? 나니 시텐노? 마산에 시비가 붙고 우연히 근처에 있었던 다스. 다스노 아니게! 바가! 오마이라 모와리야! 오히려 처맞고 하지만 다스의 이름을 듣고 존 상대방 다시 깝치는 마사. 디아이와이 하러 가던 다스만 준나 처맞고 칼빵까지. 하지만 여유롭게 막아버린 다스 쫄티하는데 마사는 쿠라이에 가는 다스에게 반해버리죠. 시후노 미치도 야쿠자노 미치와 오레니모 오시에테 쿠다사이. 가와이. 프로 전업주부처럼 관리도 프로처럼 하는 다스. 소토데 야로카. 피트니스 전단지를 받고 프로 전업주부답게 몸매 관리도 열심히 하죠. 다음은 요가 타임. 뭔가의 形に 似てますね. 도대 하데니 도츠카르타 토노 포즈. 헤타 코이테 유비 츠메루 카쿠고 키메타 토키 노 포즈. 키레이니 타마가 하이타 토키 노 포즈. 오츠카레사마데스. 요가가 끝난 뒤 실수로 코코지 오세요.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고 도계자를 박죠. 아네사 카쿠고와 데키테마스. 아니 우메루 나리 우미니 시즈메루 나리 시테 쿠다사이. 조토 요가 포즈. 약간 포지션이 반대로 된 느낌.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사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는데 옷 쇼핑을 하기로 하고 다스가 고른 옷은 야쿠자 그 자체. 홀로 다른 귀여운 옷을 고르러 간 다스. 폴리큐어 앞치마를 샀고 원정 똥을 싸러 간 킨. 착한 검은 고양이 있는 집으로 데려가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남자. 그의 조직은 박살나서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죠. 한편 다스는 전업주부의 꿀팁을 알려주는데 다스와 다이다이를 깼을 때 우열을 가릴 수 없었던 야쿠자 도라지로.
こんなところで何してやがる。결투를신청하는데伝説のヤクザ同士の喧嘩が결투방식은아주아주건전한유리대결아니기뭐마르겠든나로보다마지막으로사진을찍고인스타업로드도라지로는좋아요 1개를받았고닷은1개를받아이겨버렸죠차를보러간닷수와미쿠スーパーとかで小回り聞かへん。フォルムかっこいい。荷物の出し入れが。プロ전업주부답게실용적인면만보고포털을골라버립니다。いや、でしたらこちらはいかがでしょう。다른차를추천해준직원。직접누워보고。このガラス防弾ですか。다스의머릿속에든건。오직마트뿐。かもしれない運転ね。다시망상을하는다스는당연히꿈하지만도망치죠다음은할아버지를마주치는데이정도면오랜야쿠자생활때문에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있는게아닌가싶습니다ここです아니기お前これどういうこと始末つけるで한번에빨래를넣으려고하는데따로따로빨아야하는걸교육하고얼룩이생긴옷탄산나트륨과과탄산소다를넣고표백제를만들죠다룬얼룩이묻은세탁물도가져오고형님은무슨그냥닦아리로쓰는것같습니다벼룩시장을차린다스미신갔단다소레나니가키고오리키가라다기타에비했지쓸모없는물건이너무많고프리마토카데웃데미타라오마이모야거기에노난데요하지만시원치않은반응그런데이때행패를부리는야쿠자들보력은야메토게야쿠자는다스를알고있고바로쫄아버리죠뒷골목으로부르는데무기는감자깎기하지만쫄아버렸죠기절해버린야쿠자순조롭게식물을기르는데그를감시하고있는경찰들식물을챙겨나가지만대마거래라고오해하죠하지만아직잡지않습니다증거를수집하는것이먼저이기때문다스는생파중이죠회장의탄생일회아니키노소다테타바질토카노코토하지만당연히믿지않고카모프라주다나가방을뒤지는데코레와회장의노조노히모이스토포프리전에다스를만났을때무릎이후들거려혼절한야쿠자는무릎트레이닝을하고있죠글루코사민도핑까지하고복수를하려고하는데다스를만나자마자패기에짓눌려버립니다허무하게복수는끝주부들과함께배구를하는다스별로잘하지못하죠오늘은체육관에서다음팀과시합이있는날그런데갑자기찾아온야쿠자들바로곰돌이베어스들이오늘친선경기를하고자하는상대팀이었고다스팀의패배로끝납니다오히려손을내미는야쿠자
친구가 되죠. 함께 퇴근하는 두 사람. 그런데 철물점으로 가고 다음 세탁소에서는 는 상점가 스탬프 찍기 미션 전부 찍은 다스는 다스는 다이슨 청소기를 노리고 쇼부를 보는데 인형을 받아버리죠. 다스는 실망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미쿠의 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지만 은근 소외감을 느끼는 장인어른. 용기 내서 질문을 하지만 사고회로가 조금 망가진 다스. 미궁 속으로 빠지는 대화. 두 사람은 캐치볼을 하러 가는데 공을 던져서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뛰어가서 건네주는 다스. 장인어른은 공을 던지라고 부탁하죠. 제대로 던지자 뭔가를 감지한 다스.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고 암살자는 바로 바퀴벌레. 실패해버린 다스. 하지만 바퀴벌레는 미쿠가 아끼는 피규어로 가버렸고 개빡돈 살았군 다스는 바퀴벌레는 다스에게 앉아버리죠. 미쿠에게 바퀴벌레를 직접 잡으라고 시킵니다. 하지만 빗마저 버리고 최후의 방법은 아로마 오일을 써서 바퀴벌레를 쫓아내는 동시에 좋은 향기로 기분까지 좋아져 버리기 스킬. 마트에 몰래 들어간 뒤 옷을 갈아입은 다스. 다소 맛이 가버린 산타. 무슨 야쿠자 협박 수준으로 질문을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겁나 비싼 선물 세트를 선물로 주고 이벤트는 대성공. 마타 오마이카 캐치볼을 시나이카. 장인어른은 캐치볼 미련이 남아서인지 계속 혼자 연습하고 급전이 필요해 알바라는 다스. 가게에 야쿠자가 오는데 자연스럽게 주문을 받고 라테데 고자이마스. 아니 라테야도 단원된데. 부하를 혼내는 야쿠자 다스는 서비스를 해주죠. 하지만 형님의 화는 풀어지지 않고 어이가 없습니다. 힐링하고 돌아가죠. 다스가 알바한 이유는 뻔한 이유죠.
격한 환영을 하고 격한 상차림까지. 야근에 찌들어 있는 미쿠에게 특제 음료수까지 만들어줍니다. 칼로 상자를 꺼내더니 정신건강에 좋은 뽁뽁이와 고양이를 준비했죠. 그리고 파츠로 바다에 온 것처럼 효과음을 낸 뒤 피로회복에 좋은 안대와 머리 마사지기, 발 마사지기까지. 하지만 다스는 혼자 착용해보고 힐링하죠. 평범히 쇼핑하는 다스. 그런데 도리이파 여보스를 만납니다. 도리이도 다스처럼 앞치마를 했고 조직이 망해가서 그녀는 마트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계자를 박아버리죠. 처음 만난 마사와 미쿠. 마사가 직접 찾아온 이유는 뭐가 날아가긴 했지만 신경 끄고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미쿠는 세심함과 거리가 멀고 도마까지 자를 파괴려. 반면 마사는 너무 느리죠. 다스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망한 상황. 나머지 처리를 직접 하고 셀프 생축을 해버리죠. 두목을 만나는 다스. 전업주가 된 후 처음 만난 두 사람. 다스는 선물을 주고 근처 주부들을 만나고 침묵을 다집니다. 못 먹어서 여인 두목의 강아지 다스는 바로 솜씨바리를 해버리죠. 두목의 강아지는 식욕을 되찾고 사실 다스를 스카우트하려는 생각이었지만 마음을 바꿉니다. 걔는 스트릿 출신으로 오해하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